저는 지금 정면에 보던 우리 남 기사님하고 맛집 있다고 현지 로컬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있다고 해서 또 이제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뭘 먹냐면은요 그냥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근데 뭐 제가 알아야 말이죠 근데 뭐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돼지고기 덩어리 보이시죠 이게 코코넛 그 액 있잖아요 그 코코넛 물 그거에다가 이렇게 뭐 삶아가지고 나온 거래요 그리고 야채 있고 This is like 김치 아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김치처럼 식초에 절여놨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모닝글로리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시켰어요 야채 뭐 먹고 싶냐는데 옆 테이블에 이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 밥을 또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하나씩 퍼줘가지고 먹는데 지금 옆에 테이블 같은 데 보시면은 음식이 네, 돼지고기 삶은 것도 있고요 무슨 그 족탕 같은 것도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돼지갈비 네, 돼지갈비 같은 거 시키고 뭐 튀김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식사들 하시고 계시는데 네. 여기 나름대로 베트남 여기 낮장 분들에게는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긴 댐시장 근처인데 여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주인분이 소개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주소는 안 올리는데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관객분들은 찾기 힘드실 거예요 댐시장 근처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핸드폰을 그 소매치기 날치기 당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남기사님 때문에 네 왔었죠 근데 하도 이제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 안 만나 했더니 대부분의 식당이 그 중국 사람들이 하도 개판을 치우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거기다가 베트남 영해 있는 섬 중국 걔네들이 막 지네 땅이라고 막 우겨대고 거기다 또 막 땅 메꿔서 섬 짓고 하고 와 이거는 생선탕 같은데요 상당히 신선한 피쉬래 원한데 아 대략 5, 6천 원 정도 하나 봐요 됐어 이거는 이것도 이거는 6천 원 정도 하네요 엄청 맛있나 보죠 아 이거 한 1,500원 2,000원 정도 하겠죠 지금 메뉴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예요 야 정말 진짜 베트남식이네 오 재밌는데요 자 그럼 저는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트남식 식사 재밌어요 베트남 문화도 우리나라 똑같이 반찬 문화가 좀 많이 있나 봐요 아 저걸 한 덩어리씩 가져가서 오케이 접시에다 놓고 아 저렇게 숟가락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밥에다가 올려서 와 참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먹는 모습도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탕은 어떻게 먹는지 탕은 똑같겠죠 뭐 우리나라랑 그냥 냄비에 있는 거 건더기하고 어떻게 보면 색깔만 빨간만 살짝 동태탕 느낌도 나요 아 이걸 밥 위에다가 해가지고 아 도둑맘 살짝 쳐서 네. 그 다음에 왜 고기 남가지가 아, 나 먹으라고 양보하려고 아 저렇게 맛있어 응어?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먹나봐요 이 고기는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장조림 같네요 계란도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코코넛 물에 삶았다라는 거 네, 요리했다라는 거 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전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코코넛 물에 이제 그 삶은 이거 돼지고기를 집어왔는데 젓가락으로 들자마자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돼버려요 보이세요? 와 입에서 녹아요 녹아 간장 소스 베이스 같은데 맛있어요 여기에다 누룩맘 살짝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모닝글로리도 이 집이 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반찬 하나 먹어보면 아 이 집 음식이 맛있겠다 맛없다가 판가름이 나듯이 이 집도 하나만 먹어보면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모닝글로리 너무 맛있어요 아주 양념도 너무 적절하게 잘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국물 아 국물도 맛있어요 쌀국수 국물 같은데 거기에 숙주 넣고 생선 맛이 나는 근데 전혀 그 거부감 없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야 우리 또 남기사님이 또 친절하게 저한테 네, 이렇게 생선도 주시고 까먼 남 아 생선도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지 야 쫄깃쫄깃하게 생겼어요 생선이 아 진짜 쫄깃쫄깃하네 생선이 그냥 먹으면 맥맛이고요 지금 저처럼 이 소스를 찍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대박이에요 아 와, 강력 추천 베트남의 가정식을 드시고 싶다면 강력 추천 자 여기 주소예요 네 식당 이렇게 생겼고요 아 맛있게 잘 먹었네요 여기에 소매치기들 엄청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날치기들 오토바이 날치기들 자 아무튼 배 터지게 먹고 이 정도 나왔어요 그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총 365,000동 그 돼지고기는 너무 맛있어 갖고 흐물흐물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접시 더 시켰어요 이거에 물 두 잔에 뭐 국에 생선국 큰 거에 모닝글로리에 모닝글로리는 1,500원 맞는 것 같고 밥에다가 아무튼 이렇게 시켰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